스포츠웨어 브랜드 언더아머는 지난 22일 매출 증가에 대해 주주들에게 편취했다고 제기된 2017년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 3,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이 합의로 인해 언더아머는 오는 7월 15일 볼티모어 연방법원에서 예정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더아머는 11억 달러 규모의 리볼빙 신용시설을 이용해 결제 금액인 4억 3,4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최소 3년 동안 회장과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계속 분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시에 추가했습니다. 주주 대표 고문이자 로빈스 갤러 루드먼, 다우드 소송법인의 파트너인 마크 솔로몬은 제안된 합의안을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며 연기금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언더아머는 소송과 관련한 법적 소송 비용, 적립금이 2024 회계연도 말에는 약 1억 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1분기에는 최대 4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SEC 조사는 언더아머가 하반기 기존 주문에서 총 4억 800만 달러를 가속화하거나 당기기 위한 판매 전술을 사용했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언더아머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원칙적으로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지난 2021년의 수익 증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미 별도로 9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